아웅. 네, 금방 전판 했을 때는 플레이했을 때의 그 막 프레임이 떨어져서 못해 먹겠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거든요. 과연 지금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한번 해볼게요. 최고 레이트레이싱 최고의 나머지 옵션 최고 옵션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도우프까지 켜고 갈게요. 완전 그냥 고급진 느낌으로. 제가 예상했을 때는 50에서 60프레임 정도 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60프레임이면 게임하는데 거슬려요. 144 모니터로 60프레임으로 게임을 하면 굉장히 프레임이 거슬립니다. 아, 게임이 왜 이렇게 끊기지? 느낌 들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 2번 분대. 스나, 메디. 아, 그리고 보급병. 좋아요. 야, 오이씨, 뭐야. 야, 풀 그래픽 죽인다. 어, 프레임 60이다. 야, 야, 끊기는 느낌 든다. 우와! 미친! 뭐야! 어우, 불 개쩌네. 어, 라이트 보세요. 어, 리얼한 거네, 쩐다. 나도. 돌게! 나도 돌게! 난 진지충이니까. 진지를 만들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이 뭔 개소리야? 오, 뒤에. 어디서 도망치려고 있고. 개자식아! 오. 가. 프레임. 오이씨, 프레임 엄청 떨어지네. 머신건! 벙커! 인 벙커! 간다. 내가 희생할게! 벙커 점령했어! 벙커 점령했어! 아, 근데 물 반사 쩐다. 오씨! 오! 오! 죽어! 가. 건너! 아! 오! 뭐야! 폭격 맞았어! 여기 맞는데? 요, 좋아! 폭격! 죽여!
일어나!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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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탄! 들어가! 들어가! 죽여! 죽여! 나 누워 있어. 살려줘. 야, 당갈지 말고 살려줘 이 개 자식아! 살려줘! 야, 이 똥싸개 새끼야. 좀 뒤에 좀 있지 마. 나와. 야, 이 똥싸개 새끼야. 스나질하면서 1킬 5데스 뭐야? 야! 저 개자식들! 죽여! 죽여! 뒤야, 내려! 개자식아! 뒤져!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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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좋아. 아이 똥싸기! 아! 야! 야, 1킬 6데스에 뭐하고 있는 거야 얘 요소. 우리 팀 한 명 73킬 6데스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탱크만 타고 다니나. 와라 개자식.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7대1이야! 한 명만 더 죽여! 한 명만 더 죽여! 이겼다. 6대0. 기등한 싸움이었다. 뭐야, 우리 분들과 1등이네? 이 똥싸기! 아! 야! 니가 왜 센터야? 야, 우리 팀 한 명 81킬 8데스야. 혼자 캐리한 거 보소? 22렙까지 이렇게 똥싸개 짓을 한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요. 일단은 해봤는데 프레임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풀옵은 그래픽은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고, 그래픽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프레임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조금 낮추는 게 낫지 않을까. 레이트레이싱을 아예 끄면 프레임이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오르기 때문에 뭐 144 거의 고정 수준으로 게임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레이트레이싱을 즐길 거라면 레이트레이싱 낮은 옵션으로 하는 게 그래도 그래픽도 즐기면서 게임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색수차, 필름그레인, 사파, 렌즈 왜곡 이거 전부 다 켜면 또 프레임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레이트레이싱은 낮음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싱글로 해봅시다. 싱글 안 해봤다.